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아구 수육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아구 수육을 하려면요, 먼저 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아구는 시장에서 직접 손질해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방금 바로 사오자마자 해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다 잘라주셨습니다. 바로 하면 되고요. 근데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씻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바구니에 담아서 한 번만 이렇게 헹궜습니다. 그러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헹궈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콩나물 시루에서 직접 뽑아서 파는 굵은 게 좋아요. 이게 너무 가는 거는 금방 숨이 죽어버리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뿌리랑 줄기만 쓸 거거든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콩나물 1,000원어치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오늘 쓸 만큼은 요만큼 있는데 이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놔두고요. 미리 다듬어서 씻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재료는요, 이게 대파 한 뿌리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나리가 있으면 좋아요. 미나리는요 요만큼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나리를 썰어 두겠습니다. 한 5cm나 6cm 정도 되게 썰어 둘게요.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어슷썰기 하겠습니다. 마늘 3개 정도만 준비할게요. 마늘 3개 정도는 다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만 줄게요. 이대로 끓일게요. 다시마 육수 좀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마 육수를 내고 있는데요. 다시마 육수에 저는 이렇게 매콤한 청양고추 많이 매운 거예요. 3개 넣습니다. 요즘 겨울철에는 청양고추가 별로 안 맵거든요. 이거는 지난 여름에 제가 매운 거 사서 냉동시켰던 거라서 직접 아구수육을 찔 때 청양고추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얼었던 거라서 바로 육수에다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이걸 생략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매콤한 국물이 칼칼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넣고 지금 한 10분 끓였거든요. 조금 더 끓일게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끓이고요. 그리고는 이 국물을 자, 여기다 이런 냄비에다가요 좀 걸러줄게요. 저는 1리터 정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구가 싱싱한 거는 그대로 끓여 드시면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미리 소금 간을 하는데 약간만 넣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소금은 약간만 넣고요. 아까 씻어두었던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자, 불을 좀 세게 할게요. 지금은 강불이고요. 그리고 아까 꾹 눌러두었던 마늘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제 준비해뒀던 아구를 넣을게요. 저거는 아구 간이고요. 또 이건 아구는 냉동 아니고 생물이에요. 생물 아구를 이렇게 얹어서 이제 찌면 되는데 아구는 오래 안 끓여도 되고요. 한 그래가지고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대파 이렇게 넣고 한번 찔게요.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면 아구가 속까지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났고요. 이대로 이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고추장이나 아니면 와사비장 이렇게 해서 밑에 콩나물도 이제 다 익었거든요. 콩나물도 좀 칼칼하고 좋은데요. 아주 깔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깔끔하고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 간을 아까 제가 약간 했잖아요. 근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요, 소금 간을 약간만 이렇게 더 하시면 돼요.
일단 아구에서 아구를 끓여보고서 공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구 수육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아구 수육 국물 남은 곳에다가요, 죽을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잡곡살과 잡살로 섞은 잡살밥입니다. 찰밥인데 잡곡이 섞여있는 찰밥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단 죽을 끓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가 드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구를 찍어 먹을 양념을 할게요. 양념에는 진간장을 넣고요. 자, 진간장을 한 스푼, 두 스푼. 참치 있으시면 쓰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진간장에 생수만 타시면 돼요. 참치 있으시면 약간만 쓰시면 참치액에서 가시오부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치 한 반 스푼 넣고요. 이렇게 생수를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 자, 그거는 연겨자나 뭐 와사비 다 좋거든요. 저는 집에 그건 없고 이렇게 겨자 가루입니다. 저는 겨자 가루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했거든요. 요래도 이것도 매콤하게 맛있거든요. 없을 때는 이것도 아쉬운 대로 씁니다. 이렇게 아구 수육하고 간장 이렇게 찍어 드시면 돼요. 푹 퍼지게 하시려면 한 8분 정도는 끓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하셨으면 대파를 이렇게 다진 거 조금 여기다 뿌려서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죽을 한번 타와 보겠습니다. 아구수육과 그리고 마무리는 죽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